안녕하십니까? 안녕들 하십니까? 자, 여러분의 귀염둥이 55째 부산 꼴통 타랑탕 꼴통 알배입니다. 자, 저는 지금 충무동에 와 있습니다. 부산 충무동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사랑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이고, 방금 차에 치일 뻔했습니다.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게 부산 충무동 골목시장 앞이고요. 지금 제가 가려는 곳은 여기 그 골목시장 맞은편에 있는 요 해안시장입니다. 해안시장. 부산 충무동 해안시장에 한 바퀴 돌아보고 여기 또 여인숙 골목, 아주 오래된 여인숙 골목이 있습니다. 그까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출발. 자, 시장 입구 들어간 데 보면은 이렇게 뭐 옷가게, 작업복들 굉장히 많이 팝니다. 주로 선원들이 배에서 작업하실 때 입어야 될 옷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여기 이제 해안시장 입구가 되고 건물들은 상당히 오래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자, 여기 해안시장 상인교육관이 있고 보이시는데요, 오른쪽이 이제 요 해안시장 쪽입니다. 해안시장 쪽이고 지금 왼쪽 이쪽으로 쭉 가면은 자갈치 시장 쪽하고 지금 연결이 되고요. 일단 저는 요, 근데 바다 향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. 비린내. 지금 요 천막 넘어는 저 뒤로 보이시는 건 모르겠지만 배가 바로 보입니다. 요 어선들 같은데 바로 볼 수, 요 사이로 보이기는 보입니다. 요 바로 부두가입니다. 부두가. 아, 요 지금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보십시오. 요 바로 선착장인가. 요 멋집니다. 배가 엄청나게 많네요. 자, 여기는 아줌마들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. 건물 어망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고기, 배 나갈 때. 아, 저도 이렇게 막 배 많은데 가까이 와서 보는 건 처음이네요. 지금 저는 영상을 촬영하면서 사진도 지금 같이 찍고 있기 때문에 조금 멘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. 저 안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씨, 나가라 못자지. 야, 여기가 바로 여기서 아마 아침에 경매도 하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. 기본으로 새벽에 오면은 여기서 아마 경기도 하고, 야, 여기 고기도 또 낚기도 하시네. 예. 한 물어봐야 되겠는데. 자, 지금 연안 충무동 해안시장입니다. 충무동 해안시장을 지금 돌아보고 있고요. 오늘 일요일입니다. 일요일이 돼가 지금 아마 파장 분위기 같습니다. 지금 아직 시간은 뭐 한 5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시장 상인분들은 지금 마칠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. 아무래도 일요일이 되다 보니까 손님들이 일찍 끊어지나 봅니다. 그리고 오늘 또 넷째 주 일요일이 돼가 뭐 좀 분위기가 좀 그렇죠. 둘째, 넷째 주 일요일은 뭐 마트도 놀고 뭐 이러니까
다 같이 노는 분위기로 지금 그 마트를 놀게 하는 이유가 그 이런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마트도 놀게 하는데 희한하게 다른 재래시장까지 같이 놀아버리니까 마트 놀면 좀 아이러니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. 그렇다고 그 대형마트들이 논다고 해가지고 재래시장이 그러면 그 어떤 이 반사익이 크냐면 또 그것도 아닌 것들란 말입니다. 그래서 저는 좀 솔직히 그 정책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. 뭐 그 마트에도 보면은 거기 납품하는 중소기업체라든가 그 관련된 직종에 그 일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? 물론 또 종업원들도 놀기는 또 하루 쉬기는 쉬어야 됩니다. 예. 이래저래 많은 부분들이 상충되는데 어느 게 정답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여기는 또 충무동 새벽시장 돼 있네. 저는 아까 충무동 해안시장이고 화창 헷갈리네요. 아저씨 빨리 나오세요. 자, 여기가 충무동 새벽시장 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다시 아까 출발했던 그 충무동 해안시장 입구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여인숙 골목으로 한번 또 탐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아주 오래된 다라이하고 소쿠리들이 막 보입니다.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고 있네요. 아까 전에 제가 출발했던 충무동 해양시장 입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여기서부터 여인숙 골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요 앞에 보이시는 그 헌옷가게, 아까 옷가게 있었잖아요. 거기서 좌회전해가 들어가면은 그 아주 오래된 옛날 여인숙 골목이 나옵니다. 자, 이 길 따라서 쭉 가면은 아, 딱 이런 건물 한번 보십시오. 정말 굉장히 오래된 예 건물요. 여인숙입니다. 예, 아, 저기도 이제 여인숙이 쭉 있고요. 굉장히 오래된 여인숙 골목입니다. 여기 보면은 지금 여인숙이 따닥따닥 지금 한 10군데 정도 10군데 이런 것도 다 보면 옛날에는 다 여인숙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예, 장사가 안 되니까. 야, 선생님 죄송한데 이 골목이 생긴 지가 한 얼마나 됐을까요? 이게 지금 이런 건물들이. 이거는 외전 시대 때부터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일제 시대 때 있었던 겁니까? 일제 시대 때부터 용도. 아, 그때는 그럼 용도가 뭐 군사용이었습니까? 아니면 그냥 일반 여기는 옛날 저 일본 놈들 저 마구간 하던데. 아, 맞지. 예, 그지. 저 아. 그렇구나. 아, 방금 우리 사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가 옛날 일제 시대 때 일본 군인들이 그 군사 그 마구간으로 사용하던 예, 그런 곳이랍니다. 아, 이 보시고 안에 쭉 보시면은 예, 진짜 오래된 건물입니다. 그죠? 저 여인수. 예, 여인수 골목입니다. 신광 여인수. 옛날 제가 또 전에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제가 어릴 때 소시적에 그 서면 고고장 막 놀러 다니고 밤 새도록 놀고 그러면 그 전포동 위에 그때 옛날 철길이 있었어요. 문현동 그 위쪽으로 그 문현동 전포동 문현동 그 사이에 보면 거기 여인숙이 짜다실이 쭉 있었는데 2000원인가 하여튼
2,000원인가 3,000원인가 지금 기억도 안 난다. 여기도 지금 여인숙 있고. 그거 좀 어릴 때 조금 자주 갔습니다. 친구들하고 밤 새도록 놀다가 술 사갖고 이제 그 여인숙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 술 깨고 집에 가고 막 이랬는데. 자, 요 여인숙 골목입니다. 요 길 건너서도 지금 보면 몇 군데 있어요. 자, 이 아줌마는 포장마차 끌고 장사로 나가시고, 요 보시면은 얘도 여인숙이 지금 한 하나 둘 서이 네 군데, 예, 한 세네 군데 있습니다. 제 생각에는 아마 이 골목이 라인이 저 도로나기 차길 버스 다니는 도로나기 이전까지는 아마 한 골목으로 쭉 연결되어 있었을 겁니다. 그러다 보는데 이제 잘려가지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잘리지 않았나. 야, 한번 보십시오. 예? 아, 딱 오래돼. 그 건물 진짜 오래됐다. 자,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나오면 요가 또 남포동. 예. 부평동 올라가는. 아, 자갈치. 자, 옆에 바로 보시면은 자갈치 2번 출구가 나오네요. 여기서 오늘 저는 영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또 보람차고 힘차게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게, 날이 너무 많이 덥습니다. 더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. 아, 제가 이거 코로나 환자 어느 정도 지금 백신도 좀 맞고, 아직 저도 안 맞았어요. 어느 정도 맞고 좀 분위기 좋아지면 제가 우리 사랑방에 초대해 가지고 한번 그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. 그래야지 제가 대충, 아, 몇 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갑다,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길을 살리자, 마음을 열자, 혼을 키우자, 얍! 바이바이! 안녕!